나중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돼지 목살, 삼겹살, 항정 가브리, 제주 귤이랑 껍데기랑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불이 세네요, 은근히. 네, 이거 엄청 세요. 금방 올라와요. 음식은 이거 화력이거든요. 이거는 초보 먹어도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마솥 뚜껑에 장작. 이 화력은 이로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4,000평이거든요. 그래서 차 타고 다녀야 돼요. 아. 와, 근데 경치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한라산 예쁘죠? 아~ 제가 저것 때문에 왔어요. 회사는 어떤 회사였어요? 금융기관 다녔는데 은행 본사 직원이었어요. 은행 다니시다 지금 장사 시작하신 거예요? 네, 아~ 사업을 다양하게 하는 건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소 오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고양이가 네. 있어가지고. 아~ 네. 제주에서 캠핑장 고깃집 소뚜껑 흑돼지 운영하고 있는 권효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캠핑장 안에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캠핑장 안에 있는 고깃집이에요. 제가 캠핑을 좋아해서. 아~ 네. 원래 제주도 분이신 거예요? 아니, 부산 사람이에요. 제주에 카페하러 왔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10년 전 꿈이 카페를 하는 거였는데 제주에서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베이킹, 바리스타 이런 거 자기들 다 취득을 하고 제주에서 카페를 차렸는데 차리자마자 한 달 만에 사기를 좀 당해서 명도 소송을 당해서 카페는 직위가 다 빠졌고. 아, 네, 흑돼지 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준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아, 네. 고양이 화장실이 많아가지고 집에서는 못 씻어요 원래. 아, 그 화장실이 고양이 화장실인 거예요? 네, 고양이 화장실. 지금 화장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헬스하러 가서 간단하게 하고 씻고 이제 바로 갈 거예요. 아, 헬스장에서 씻으시는 거예요? 네, 아. 매일매일 그냥 옷만 갈고 나올게요. 다 갈아입으신 거예요? 키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좀 큽니다. 73. 많이 크죠? 네. 그럼 지금 고깃집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신 거네요? 네, 고깃집인데 이번에 시흥점 네. 허가를 받아서 리뉴얼 하는 중인데 거의 다 하긴 했어요. 근데 제주도랑은 연고가 아예 없으신데? 제주로는 제가 네. 블로그 활동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촬영을 많이 하러 왔었거든요. 맛집 촬영 이런 거.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한 7년 정도 왔었어요. 아. 그래서 제주에서 카페 하고 싶다 했는데 녹록치가 않더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불도 네. 작고. 제주도 다 비싸서 전기세도 다 비싸요. 도시가스 아직 안 돌아와서 가스비 진짜 비싸요. 보일러 그거 못 켜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춥게 지내고 집이 따뜻하게 입고 있어요. 가스비 비싸가지고. 여기 불 안 껐습니다. 아, 제가 캠 있어서 고양이들 보려고. 아, CCTV예요? 네, 그래서 여기만 불을 안 끄고 있어요. 잘 자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려고. 네. 일할 때 신는 신발이에요? 네, 이거 일할 때 신는 건데 네. 이거 안 신으면 캠핑장 일하기가 좀 힘들어서 편하게 막 작업하여 근데 차는 엄청 멀리 가지러 가시네요. 이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있는데 제가 저녁 늦게 오니까 아예 될 데가 없어요. 제주시가 좀 집이 많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람보르기니인가요? 아, 이거 제 차 아니에요? 아, 이거 아니에요? 네, 아, 제 차, 이거 제 차 아닙니다. 아, 람보르기 타본 적도 없어요. 그럼 헬스장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한 5분 거리인데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거기서 씻고 바로 가야 돼서. 아, 지금 제주도 오신 지는 그럼 총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카페를 아, 예. 그때 좀 준비를 했으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날짜 개념을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서 잘 몰라요. 제 나이도 몰라요. 아, 나이도 모르세요? 네.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지 말라 뭐 이런 뜻이죠? 네, 알아서 얼굴 보고 위치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에요?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사하시길래. 감사해서. 네. 아, 감사해서. 그럼 제주 2년 사시면서 매번 이런 패턴으로? 예, 네, 저는 원래 항상 일을 할 때 아침에 운동을 하고 가는 편이거든요. 체력이 없으면 일을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체력 때문에 운동을 해요. 지금 10년 현재 꾸준히 하고 있어요. 보통 어떤 운동을 하세요? 수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요. 수영 오래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문을 닫고 나서 헬스로 전향해서 지금 헬스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빨리 준비해서 바로 나오세요. 어떤 운동 하시는 거예요? 러닝 먼저 좀 뛰고 그 다음에 유도 좀 간단하게 한 30분만 이렇게 하고 갈 거예요. 꽤 빠르게 뛰시네요. 이거 하다가 더 높이 올라가 이제 10, 13까지 운동할수록 에너지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고깃집 하신 지는 총 얼마나 되신 거예요? 4개월. 그러면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4천에서 5천 정도 나오고 있어요. 야외에서 즐기는 고깃집이라서 이색적이라서 인기가 많아요. 아, 캠핑장 안에 고깃집이 아예 있는 거예요? 네, 캠핑장 안에 있어요. 장갑은 어떤 것 때문에 끼시는 거예요? 웨이트 기구 들 때 조금 손이 바로 닿는 것보다는 힘이 좀 많이 받아지더라고요. 삼두 근육이 나오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약간 술 먹방 하시는 유튜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캠핑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캠핑보다는 술적으로 조금 맛있으니까. 관심이 많으셔서 그래서 캠핑과 술도 먹고 식당에서 술도 혼술 먹고 이런 거죠. 채널 이름이? 부산 여자 하쿠짱이라고 치면은 캠핑, 혼술, 낮술 유튜버 구독! 키머 스토리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끝나신 거예요? 다 했어요. 네. 뭔가 바뀌었죠. 얼굴이 뭐가 조금 달라지셨는데.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아, 방송 나오니까. 생얼이 더. 아, 생얼요? 네. 네, 지금 올게요. 아, 아니야. 네. 지금 바로 캠핑장으로 이제 이동하시는 거예요? 네, 1시간 걸려서 제주시고 서귀포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저는 열심히 하고 한라산을 넘어갑니다. 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네요. 네, 맞아요. 아, 원래는 회사 다니고 블로그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회사는 어떤 회사였어요? 금융기관 다녔는데 은행 본사 직원이었어요. 은행 다니시다 지금 장사 시작하신 거예요? 네, 사업을 다양한 걸 하는 건데 어렵습니다. 투잡을 제가 10년 정도 계속 했었거든요. 주말에는 메이크업 일을 좀 했어요. 10년 동안 하루도 안 쉬어보고 계속 일을 했는데 좀 지쳐가지고 아, 제주에서 내가 원하던 꿈을 이제 실행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당장 또 하기 힘들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마케팅 회사를 차렸어요. 한 달 만에 코로나 터진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손가락 빨다가 아, 내 원래 꿈이었던 제주에 카페를 차려보자 이렇게 해서 제주로 급하게 코로나 때 넘어왔어요. 카페 차렸어요. 우여곡절이 많으셨네. 네, 좀 많이 힘들었어요. 햄버거 좀 살게요. 아, 예, 예. 네, 아침에 못 먹었어. 치킨 스낵랩이랑 콜라 하나 주세요. 치킨 스낵랩하고 콜라 하나요? 네. 제 거는요? 그럼 출근하실 때 맨날 드시면서 가시는 네, 거예요? 네, 저는 회사 다닐 때 노랬고 원래 차를 가지고 이동 많이 해서 밥 먹는 시간도 아끼는 편이라서. 지금 매출이 한 4천에서 5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고 네. 했잖아요. 고깃집은 마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순수익은 네. 한 2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남네요. 네, 저희가 실제적 운영할 시간은 한 4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관광객 몰리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인건비가 되게 작게 들어가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보통 가게 반밖에 시간을 안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반이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단가도 높고 직원분들 작게 쓰고 시간도 짧게 쓰기 때문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대박 날 줄 알았나요? 아니 몰랐어요. 진짜 오픈하자마자 네. 한 2주 만인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마케팅도 했고 캠핑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네. 캠핑하면 사실 고기 구우기 되게 귀찮잖아요. 장을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한상이라고 해서 고기랑 야채 같은 거랑 반찬 같은 거 이렇게 사가실 수가 있거든요. 장을 보지 않고 사가서 이제 구워 드시는 거예요. 편안하다고 다들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캠핑을 못 해보신 분들은 야외에서 캠핑 느낌 나게 바베큐를 간접 경험을 하시니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도착한 건가요? 반찬 하나만 사요. 줄지상추 하나 주세요. 매번 여기서 반찬 사서 출근하시는 거예요? 장아찌 정도만 사고 나머지는 이제 만들고. 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원래 요리하는 거 좋아해서 블로그에 요리도 많이 올렸었어요. 아, 블로그를 몇 년 동안 하셨던 거예요? 블로그는 10년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10년? 네, 맛집이랑 20kg 가방 메고 진짜 배낭여행하는 거를 사진으로 많이 삼아서 그걸로 유명해졌어요. 여행 블로그. 아, 이거예요? 네. 제주도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한 시간 가야 되니까. 아, 지금부터. 네. 뭔가 동작이 되게 빠르시네요. 네, 저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고 시간 아끼는 걸 좀 시계를 계속, 계속 보는 이유가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하루 네 번을 쪼개가지고 일상을 보내는 편이에요. 여기 와서는 좀 달라지긴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운동하고 카페 가서 글을 쓰고 점심부터는 일을 하고 오후에 퇴근하고 약속을 잡고 집에 가면은 또 사진 정리 같은 거 하고 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짝딱딱 쪼개었어요 시간을. 나름 부지런하다고 네. 자부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혹시? 계기가 있었는데 집에 좀 아프신 분이 계셔가지고 평범한 삶이 되게 행복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매일매일 하루가 정말 소중하구나 라고 느껴서 저는 네. 아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눈 뜨는 거 엄청 좋아해요. 오늘 하루가 또 세팅이 돼서 내가 또 리셋돼서 네. 재부팅이 됐구나. 또 열심히 살자. 네. 12시까지 살고 다음 아침 되면은 네. 오늘 또 새로운 하루구나. 사실은 매일매일 하루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은행 다니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은행원 일을 하시면 직장도 괜찮은데 퇴사하신 거 후회는 안 해보셨어요? 사실은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네. 일이 많이 타이트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데 회사 다닐 때는 다니기 싫었고 네. 회사를 퇴사하고 자영업에 시작하니까 퇴사한 걸 또 후회하게 되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뭘 할 때는 아 싫은데 했다가 나중에 또 후회하기도 하고 항상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가 초록불이었다가 네. 노란불이었다가 그런 삶을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섰다가 가다가 섰다가 가다가 중간에 고민도 하게 되고 항상 인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여행도 자주 다니고 블로그도 오래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여행을 좀 자주 다니셨던 이유도 있었을까요? 힐링하는 공간이 좀 필요해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제가 온전히 좋아하는 사진이나 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거기 집중하면 이제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되게 타이트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또 쉴 때는 휴가를 또 길게 내서 네. 여행에 가서 여행에 또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뭔가 막 잘하지 못하지만 저는 꾸준하게 해온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삶도 10년 전 삶과 똑같은 패턴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감귤 나무가 있네요. 아, 네, 저게 이제 하귤이라고 해서 제주도 여름 귤이거든요. 되게 예뻐서 약간 관상용이에요. 드시면은 새그라서 못 먹어요. 오시면 청소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 우선 청소 같은 거랑 캠핑장 정리 같은 거 좀 도와드리고 나중에 이제 식당 준비를 하거든요. 아, 여기는 룸인가요? 네, 여기 글램핑. 술 많이 드셨네. 날씨가 안 추워서 다행이네요. 한라산 눈이 그대로 있는데. 아, 저기 한라산이에요? 네, 한라산 예쁘죠? 아, 뷰가 엄청나네요. 네, 제가 저것 때문에 왔어요.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쓰레기 같은 거 관리 좀 해야 돼서 파 몰고 좀 다녀야 돼요. 이게 뭔가요? 저희 소뚜껑 올리는 현무암 화덕이에요, 화덕. 아, 지금 화덕이 다 있네요, 이렇게? 네, 화덕이 다 있어요. 화덕이 저 끝까지 다 이렇게 다 있거든요. 캠핑장 바베큐장으로 전부 다 쓰이는 공간이고 저희 쪽에서 이제 음식을 여기서 다 구워 드실 수가 있어요. 여기 4,000평이거든요. 4,000평이에요? 네, 그래서 차 타고 다녀야 돼요. 아. 은근히 할 일이 많네요. 캠핑장 일하시면서 네. 고깃집도 운영하셔야 되고. 네, 원래는 고깃집만 했는데 저희가 캠핑장 안에 있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관리를 같이 해야 돼서 좀 도와드리면서 하고 있어요. 아. 스틱 운전 잘 하시네요. 네, 운전하는 거 좋아하네요. 좀 고통입니다. 진짜 거의 오프로드네요. 네, 재밌죠. 예. 많이 흔들거리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공기는 진짜 좋네요. 네, 비염이 사라졌어요. 비염 있는 분들 제주로 오세요. 저희가 까마귀가 좀 많아가지고 빨개를 좀 쪘거든요, 이렇게. 빨리빨리 안 추면은 난리나요, 이렇게. 와, 근데 경치가 어마어마하네요. 은행 일 계속 잘 하셨으면은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장사하신다고 하셨을 때 반대를 안 하셨었어요? 네, 제주도 못 가게 해서 그럴 줄 알고 준비 다 해놓고 일주일 전에 다음 주 간다고 하고 통보하고 왔어요. 아, 그래도 또 수입이 괜찮으시니까 열심히 하는 만큼 수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일하시면서 나오는 수익들은 다 어떤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나요? 식당 관리라든지 투자 쪽으로 돈을 쓰고 있고 제가 지금 막 모으고 그럴 지금 여유는 좀 안 돼서 벌고 또 투자하고 벌고 투자하고 하고 있어요. 아, 직업분들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고기 준비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 흑돼지랑 제주돼지 항상 고기 들어. 그럼 손님분들은 한 3시부터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3시에 캠핑장 손님들 들어오시고 저희 네. 고깃집은 거의 저녁 식사겸 드셔서 낮엔 좀 조용해요. 콩나물은 어디 쓰는 건가요? 나물로 만들어가지고 고기 구워드실 때 같이 드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김치랑 같이 이렇게 구워서 맛있어요. 묵은지랑. 아, 근데 어떻게 캠핑장 안에 이렇게 고깃집을 하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캠핑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 캠핑을 너무 좋아해서 여기 네. 캠핑장을 한 7년 정도 제가 왔거든요. 단골 캠핑장인데 아 여기에서 고깃집 하면 좋겠다고 계속 상상만 하고 있다가 상상을 또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 네. 뭔가 되게 자연에서 일하는 느낌이네요. 네, 맨날 캠핑장 놀러 온 느낌이에요.
이건 뭐예요? 야외에서 드시면 좀 추우시니까 선박이랑 여기 비 올 때 어닝이랑 다 해서 하복 난로도 저렇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 춥게 밖에서 드실 수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3시대에서 손님 이제 체크인 오셔가지고 안내해드려요. 아 손님이 오두막 텐트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여기가 지금 오두막 텐트거든요. 오두막이 원래 약간 올라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아~ 캠핑 오래 하다 보니까 오두막 같은 집에 이렇게 올라가서 캠핑하고 싶은 게 이제 로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서 네 여기 거예요? 주무시고 저기 한라산이 다 보이거든요. 조망 보여드릴게요. 저기 보면은 네. 한라산 다 보이거든요. 아~ 네. 한라산 한라 마운틴 뷰.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주문한 거 세팅 기본 해드리거든요. 한상으로 만들어서 바로 구워 드시는 시스템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돼요? 17살입니다. 17살이요? 네.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네. 여긴 어떻게 알고 지원하게 됐어요? 친구가 여기서 아르바이트 한다 해가지고 저도 같이 하러 왔어요. 어때요?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보니까? 재밌고 힘들죠. 아 재밌고 힘들고? 네. 아, 친구는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짝친구 소개받고 왔어요. 아 친구 소개받고? 네.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알고 일하게 된 거예요? 저도 저 친구 때문에. 아, 저 친구? 네. 지금 일하시는 분들 그럼 어떻게 알고 지원한 거예요? 사람 구하기 되게 어려워서 당근에다가 단시간 아르바이트 공고를 올려서 근처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보고 있어요. 아, 당근에다 올린 거예요? 네. 아. 제주도는 당근을 되게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물건도 그렇고 사람 구하는 것도 해서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유튜브랑 이렇게 같이 병행하시잖아요. 영상 편집도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편집도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유튜브 하면서 장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힘들긴 한데 그래도 네. 쉬는 날 제가 유튜브 하면서 좀 힐링을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걸 보고. 네. 혹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돼지 목살, 삼겹살, 항정 가브리랑 제주 귤이랑 껍데기랑 이렇게 항상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캠핑장이라서 바비큐는 비용 받고 이렇게 불 붙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 체크해서 이제 고객님 구워 드실 수 있게 아 이런 식으로 네 봐드리고 있어요. 불이 세네요, 은근히. 네, 이거 엄청 세요. 금방 올라와요. 네, 구워볼 거리 콩나물, 제주 묵은지, 고사리랑 그리고 반찬들 이렇게 다 세팅해드리면 고객님이 셀프로 이제 구워 드시는 거거든요. 아, 셀프로. 네. 아. 고객님 이제 불 된 거 같아서 구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고기 휴먼 스토리 되게 오랜만에 출연하셨네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조조 스토리 예, 조조 칼국수 김승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예 오늘 또 제가 제주도에 한라산은 정복 못하고 고기를 정복하려고. 고기의 그릴링은 말입니다. 어떤 고기냐도 중요하겠지만 음식은 이 화력이거든요. 이거는 초보가 구워도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마솥 뚜껑에 장작 이 화력은 이로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궁이 속에 지금 우리가 소뚜껑을 얹어놓고 엄청난 화력으로 고기를 구워댄다면 안 맛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진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예? 아 제가 사실 예. 가족 여행을 왔습니다. 가족 여행을 왔다가 네. 오늘 촬영한다고 해서 먹으러 왔다가 긴급하게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네요. 예. 도축 일자를 봤어요. 네. 오늘 도축했는 고기입니다. 튀깁니다. 지금 어떤 거 하신 거예요? 아, 예. 소금 뿌렸습니다. 아, 소금. 고기 굽는 요령이 따로 있나요? 소스토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고기의 두께마다 또는 네. 그릴링이 직화이냐 팬이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한데요. 굵은 고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면으로 먹는 게 아니라 측면으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면 뒷면을 조금 바삭하게 익어도 우리가 먹을 때 보면 측면은 바삭한 부분이고 익히는 면은 다른 부분인 거죠. 그리고 얇은 고기일 때는 조금 더 빠르게 자주 뒤집어주는 게 좋고요. 네, 두 번만 뒤집어라 잘못됐습니다. 네, 얇은 고기는 뒤집어주고요. 화력이 근데 불이 이쪽으로 좀 떨려가지고 이쪽이 좀 불이 꺼네요.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기를 다 잘 구우시네요. 네, 캠핑 하신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지 네. 거의 고기 전문입니다, 다들. 아, 그러면 사장님도 쉬는 날은 혼자서 구워 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 저희 캠핑 텐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쉬는 날 아침부터 또 고기 구워서 한 잔. 캠핑에서 술이 빠지면 또 아쉽잖아요. 꽃이니까. 아... 그래서 또 먹고 자고 내일 쉬는 날 그렇게 보내려고요. 아, 내일 쉬는 날이에요? 네, 내일 쉬는 날에. 오늘 열심히 일하고 내일 먹겠습니다. 저는 통으로 익혀야 진짜 맛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포뚜껑이 열기 자체가 화력도 좋고 포뚜껑 자체 특유의 맛이 있어요. 기름이 이렇게 딱 모이면서 안에 야채들하고 돼지 기름하고 어울리면 그 맛이 진짜 특별입니다. 캠핑은 좀 자주 오시는 거예요? 예, 여기만 다섯 번 왔으니까 꽤 자주 오는 편이에요. 잠바 벗고 본격적으로 구우시네요. 예. 지금 어떤 거 잘라내신 거예요? 대바지. 대바지를 잘라낸 겁니다. 삼겹살의 이제 대바지. 지방의 반대 부위. 예. 요 정도만 결국 희생하면 이 고기가 전체적으로 맛있는 고기가 됩니다. 예. 자, 이쪽 목살에 보면 억센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요거를 걷어내야 됩니다. 못 먹는 부위예요. 예, 요걸 커팅해주면 더 좋겠죠. 근데 맛있죠? 삼겹살인지 초콜릿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지금 거의 오전부터 네. 저녁까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촬영하신 피디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항상 제가 네. 저를 찍다가 이렇게 또 피디님 찍어주시니까 네.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저도 사실은 자영업을 하기 전에 휴머스토리라는 채널을 많이 보고 힘도 많이 받고 좀 위로도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막상 또 채널에 나오고 나서 자영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바지런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1월달이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희망 메시지가 네.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주 오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또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 네. 이것도 저의 성장 과정도 또 하나이지 않을까 해서 나중에 또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더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휴먼스토리 영상 보시고 저긴 도대체 어디야? 나도 한번 먹으러 가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렇게 휴먼스토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오시면 뭔가 다른 또 혜택이 있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희가 제주도에 있잖아요. 네. 제주도까지 또 물 건너 하늘 건너 오시니까 당연히 휴먼스토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서비스 많이 드리겠습니다. 제주로 소뚜껑 흑돼지 드시러 오세요. 휴먼스토리 화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솔루션의 최강자 아. 골목식당 저리가 조주식당 아. 여기까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대박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